네, 7월 1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7월 19일 새벽 만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전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막 위에 누가 있었다고요? 구름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있으면 그들은 행진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했고, 성막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이동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그렇게 이동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구름이 위에 성막 위에 구름이 있으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삶이 좀 더딘 것 같고요, 좀 느린 것 같고요, 내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때가 뭐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갈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하나님 멈추라는 곳에 멈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분주하게 살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예단 가족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바쁜 속에서도, 분주함 속에서도, 정신없이 달려가는 속에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단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출발하는 이 월요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달려간 삶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는 예단 가족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무사히 가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요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